총 도끼 교단을 멸사병과 멸사병도 저희 깡총 도끼 교단은 언젠가 이 세상이 아포칼립스로 빠져 망해갈 때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늘로 깡총 뛰어올라가 전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방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아, 젠장. 내가 생각해도 깡총 토끼 교단은 좀 그랬나? 아이, 내가 들어도 좀 웃길만해. 아흠. 제가 방금은 잘못 들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겠어. 헐, 단순아! 이거 그 유명한 구찌백 아니야? 어? 아, 이거 그냥 엄마가 들고 다니라고 사주시던데? 난 명품 이런 거 잘 몰라서 말이야. 그런데 한 300만 원 정도 하나 봐. 누르기는 저번부터 명품 명품 노래를 불려대던 게. 근데 요리암, 우리도 나이가 벌써 초등학생인데 아빠 아직도 그런 가방을 쓰는 건 좀 그렇다 얘. 내 가방이 뭐가 어때서 그래? 아니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굴이 날까? 그냥 너도 하나 장만해봐. 혹시 가난해서 살 돈이 없는 건가? 아니거든? 그냥 관심이 없던 거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걸? 초등학생이 그런 명품에. 그런데 단순이한테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하지? 엄마는 1000% 안 사주실 텐데. 우리 깡총 토끼 교단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야! 아유 미안하다 꼬마야. 아니에요, 저도 앞을 제대로 보질 못했으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 뭐니? 꼬마야, 혹시 그거 머리띠니? 머리띠요? 아, 이 토끼기요. 아니요, 제 진짜 머리인데요. 혹시 그러면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니? 네? 아저씨 변태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꼬마야, 혹시 그 머리가 진짜 토끼귀라면 알바 하나 해볼래? 잠깐! 아저씨는 목사를 하고 있는 김교주라고 하고 네가 할 알바는 그냥 뭐 재롱잔치처럼 춤만 추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엄청 간단한 알바란다. 진짜요? 그래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율동 추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래, 요즘 애들 좋아하는 명품 그런 거 아저씨가 다 사줄게. 오늘도 이렇게 깡총 토끼 교단에 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제님들의 굳건한 믿음이 언젠가 이 땅에 파멸이 내려올 때 진실한 마음만큼 높이 깡총 뛰어올라 더욱더 높은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방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셨습니까? 그래요, 신도님들, 솔직히 제 이야기가 웃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라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하늘에 있으신 깡총 도끼님이 이 자리에 메시아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깡총 요루루 메시아님. 깡총
저 아이는 누구죠? 이 아이는 위대하신 깡총토끼님의 메시아 깡총 요로로님이십니다. 자, 이 귀를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에서 토끼 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야말로 깡총 토끼님의 메시아님이십니다. 이 사기꾼, 그냥 머리띠 하나 지어놓고 메시아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한번 만져보도록 하십시오. 에? 어떻게 사람 머리에 토끼 귀... 에? 사람 머리에 토끼 귀가... 어?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어리석어서 해버리셨습니다. 오, 느껴진다. 하늘에 계신 깡총 토끼님이 노하신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깡총 토끼님이 메시아님을 지상으로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파멸이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갈 때 쇠머리 많으면 지상으로 다시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필요하지 않은 재물들을 저에게, 아니 제 뒤에 버리십시오. 제가 몽땅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오늘 돈이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가장 나쁜 물질입니다. 저에게 주시면은 이 돈을 모두 다 태워버려 하늘로 올라갈 때 깡총하고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리십시오. 아, 내가 가주세요. 깡총. 아, 이게 다 얼마야? 나는 이제 보자요. 아, 못해. 저 아저씨. 아, 네. 아, 네, 메시아님. 아, 아니, 아니. 아, 그래, 고마야.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깡총 토끼님은 정말 있고 말고. 아, 알바비는 내일 아저씨가 줄 테니까 오늘은 이만 집에 가려보나. 네. 저 아이를 잘만 이용하면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니 깡총 교단이 아니라 깡총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 자,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뭔가 이상한데. 메시아님, 저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 깡총토끼님을 믿으면 전처럼 건강해져서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메시아님이 오시기 전까진 긴가민가 했지만 메시아님이 오고 나서 이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누나는 사실... 메시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 교육을 못 시켜서 감히 메시아님한테... 너희 녀석, 빨리 메시아님께 사과드려, 빨리!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보다 빨리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님, 교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 성실하게 성급을 헌납하고 실신한 마음가짐만 했다면 이 아이도 다시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파멸의 날이 다가와도 깡총 뛰어올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 눈이 맛이 갔어. 도대체 얼마나 세뇌를 했으면 이런 눈이... 그럼 저는 이만 가자, 아들. 시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런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가며 교주는 세뇌를 해서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거지. 상황 파악 완료. 이런 사이비교 난 내가 없애버리겠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뒤에 이 많은 돈뭉치들이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이 돈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늘로 깡총 뛰어오를 때 주머니를 무겁게 다시 지상으로 추락시킬 악의 근원입니다! 어서 빨리 이 돈들을 모아 태워버려야 합니다! 와! 자! 불순한 돈들을 다시 모으기 전에 깡총 요루 메시아님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메시아님! 와! 반갑습니다, 신도님들.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제 몸에 직접 깡총 토끼님이 들어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미천한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게... 무슨 그거는 대본에 없던. 잠시 동안 깡총 토끼신님이 제 미천한 몸에 들어와 말씀을 전파해 주실 겁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 깡총 토끼신님이 직접. 역시 메시아님이야. 사랑하는 나의 신도들이여. 깡총 토끼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경배하라! 파멸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 오, 역시 교주님의 말씀과 똑같아! 정확히 오늘로부터 100년! 100년? 그래, 신의 시간으로는 찰나의 순간인 100년. 하지만 신이시여, 100년은 인간들의 기준으로 너무 짧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저 뒤에 돈들을 가지고 이 교단의 밖으로 나가 가족들을 보살피고 열심히 일을 하여 100년기를 기억하거라. 그럼 이만. 멈춰! 와! 와! 왜? 아, 젠장! 내 돈! 내 돈들이! 아저씨! 나쁜 짓 하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예요! 깡총 토끼님도 가족들 잘 보살피시라고 하니까 아저씨도 그렇게 하세요. 그건 내가 그냥 지어낸 사기... 사기요? 글쎄요. 저는 제 몸속에 깡총 토끼님이 들어와서 해주신 말밖에 잘 몰라서. 저는 이제 학교 가야 해서 가볼게요. 안녕. 난 망했어. 정말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저기다! 메시아님이 저기 있으시다! 메시아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신이 아니라고요! 뿅! 좋아요. 안녕.